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잉태는 세계 평화의 시작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천상과 지상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은 평화의 왕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주변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가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마리아의 방문은 화해와 일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상황의 두 여인이 만나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모습은 세계 평화의 모범이 됩니다. 작은 만남과 대화가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환희의 신비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가 권력이나 힘이 아닌 겸손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세계 평화를 위해 겸손하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봉헌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계약을 상징합니다. 시몬의 예언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빛이 되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환희의 신비저단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을 찾는 과정은 평화를 찾는 인류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실천할 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빛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과 땅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이는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할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세례의 물은 모든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새로운 화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며 평화의 사절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빛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기쁨과 풍요의 하느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이의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의미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주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 봉사할 때 평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빛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는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폭력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평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빛의 신비 제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평화로운 세상을 미리 보여줍니다. 모든 갈등과 어둠이 사라진 완전한 조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될 때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랑과 용서로 변할 때 평화가 꽃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합시다. 빛의 신비 저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체성사는 평화의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성체성사는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는 세계 평화를 위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때로 큰 고통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셨듯이 우리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이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예수님의 채찍질은 세상의 폭력과 불의를 상징합니다. 세계 평화는 이러한 폭력과 불의를 극복할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비폭력과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국가 간 갈등을 용서와 대화로 해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가시관은 인간의 교만과 권력 욕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참으셨듯이 우리도 평화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신비 제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평화를 위한 고난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세계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저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셨듯이 세계 평화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개인적 원한, 민족 간 갈등을 넘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함을 기억합니다.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평화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갈등과 분쟁,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나 민족 간에도 새로운 평화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광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승천은 세계 평화의 완성을 향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평화의 다리가 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계 평화가 단순히 지상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하늘나라의 평화와 연결될 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영광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강림은 세계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가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광의 신비 제사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세계 평화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께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세계 평화도 개인의 내적 평화와 사회의 외적 평화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마리아께서 하늘에서 인류를 위해 전구하시듯 우리도 세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대관은 평화의 여왕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 평화의 궁극적인 모델이 됩니다. 마리아께서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